이곳은 다채로워 즐거운 JTBC. 그리고 이곳은 각종 심의와 규제로 둘러싸인 방송계. 그 경계선의 끝, 심의와 규제의 장벽을 넘어 우주 저 건너편에 선 넘은 자의 유토피아, 장성 유니버스가 있다. 마블 유니버스가 있듯이 장성 유니버스가 있다. 이 안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위주로 할 생각인데, 처음에는 뭐 그 니즈를 저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인재를 발굴해 보겠다. 핫한 사람들한테 약간 비벼서 갈 느낌보다 새로 발굴하는 과정들도 재밌을 것 같아. 허재영이랑 하승진이랑 나랑 3대3 농구대회 나가는 거. 걸그룹 뭐 탐방, 드라마 패러디, 뭐. 어떤 기념일이든 하나. PPL 네. 전용. 퀴즈 같은 것도 재밌고 구독자들하고 술 마시는 거 좋은 것 같아. 그 더러운 똥 이런 거는 애들이 좋아한다고. 사람 똥으로 루아 커피를 만들어 보는 거야. 생각보다 또라이 짓이 호감이 아니야. 근데 나는 내 채널을 이제 처음 만드는 거잖아. 방송 10년 정도 했는데 내 이야기를 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했다. 처음에 궁금해하시는 건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들 아니겠어? 사생활, 우리 가족을 내 공간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사실 아내하고도 지금까지 한 약속인데 가족은 오픈하지 말자. 섭외 요청들이 있었는데 가족들 힘들어지는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다 깔려고. 왜요? 형이 힘들어졌어? 가족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내가 육아하는 그 모습들, 그 노력들 그런 걸 통해서 이미지 세탁 좀. 형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궁금해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럼 저거 워크맨 같은 거 하면. 오빠 이제 일로 오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양해해줘. 네 머리에서 아저씨 냄새가 나네요. 카메라가 몇 개야? 잠깐만, 제 얼굴이 나오나요? 얼굴 나오시는 거 싫으시잖아요. 네, 그건 저희가 저는... 전혀 이렇게. 그냥. 두 분이 어떻게 좀 이렇게 만나셨는지. 원래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원래는 제가 엄청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홈스테이거든요. 좀 괴롭힐 것 같은. 맨날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그러고. 제가 한 7번 사주면 1번 사주고 성규가 정말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뭐 하더라고요, 저를. 너만 보인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성규 삼수. 안에서 삼수가 뭐지? 아무튼 그때 저 사귀고 한 10년간 연애했고요. 오늘따라 예준이한테 잘 가네. 아빠 안 하죠? 아빠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야.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뭐 불만 있었던 거 하나씩 얘기하지 말고. 오. 아, 놀라. 놀랐어. 괜찮아. 엄마. 엄마. 이곳은 그런 두 부부가 사는 성균의 집입니다. 참 저는 성균의 설명을 맡은 도슨트 PD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관람하시죠. 여기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는 성규와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조정해서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짬밥 10년차답게 다정한 모습을 연출해내는 아빠 성규. 뭐야? 감자. 채소 싫어? 근데 하준이 이제 채소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아빠처럼 변비 생겨.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성규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준이 변비야. 하준이 변비야? 벌써 변비야. 벌써? 이게 변비야. 아빠가 물려줬나? 장내 환경 이야기로 시청자와 첫 대면을 하는 성균의 가족 클래스. 근데 그 똥꼬에 뭐가 튀어나와. 머리부터 똥꼬까지 탈탈 털린 이 아이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면 그때 결혼을 하자. 그래서 그때 아마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보자마자 유미야 때가 됐다.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하준이가 5개월 후에 하준이가 나왔고 안녕하세요. 7살 장하진입니다. 우리 아빠는 장동윤입니다. 하준이 때 바빠져가지고 하준이 때는 제가 샤워도 시키고 똥도 많이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는데 그때 근데 지금보다 진짜 훨 안 바빴는데 들어오는 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느껴오는 거랑 그때 술 먹고 느껴오는 거랑 완전 만취해가지고 왔는데 팔에 클럽 팔찌 근데 이제 하준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건 알겠지 진짜 그건 아는데 아빠랑 있는 시간에 하준이가 되게 좋아하고 하준이가 아빠랑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빠 공격했어 나 해봤다 워크맨은요? 워크맨 알지? 노래요 하준이 어때? 좋았어? 또 항상 감동을 줘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이렇게 놀다가도 아빠 이제 회사 가야 되잖아 난 괜찮으니까 다녀와 아빠가 바쁜 걸 어느 순간 이해를 하더라고 아우 아빠 배 안 나오게 옷 가려주는 거 봐 진짜? 고마워 하준아 예준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뭐? 와 얘기해 예준아 이거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예준이 줄 거야? 와 하준이의 예준이 사랑이 엄청나네 근데 성규가 한 50일 될 때까지는 공격시켜주고 기저귀도 많이 갈아줬어요 그래도 50일까지? 아니 7살인데 그래도 요즘은 하준이 껌딱지인 성규입니다 하준이 팀원이 지금 1등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좋아 좋아 자 이거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육아 중 어느 때보다 진지한 순간이 아닐까요? 네. 이겼다. 나한테 대단한. 뭐래? 뭐 이거 아빠 물. 아빠 어디로 마셨어? 아빠는 약간의 내외를 하는 하준이. 왜 아빠 입 더러워? 응. 이렇게 내외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러면 코로나. 아 코로나 때문에? 알았어. 맞아. 똑똑해 우리 아들 혈육과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똑부러지는 첫째 그리고 울음소리가 이건 또 누구? 예준이 뭐라고 한다 아빠 예준이한테 갔다 올게 성규를 단번에 일어나게 하는 예준아 왜 아빠 찾았어? 아빠랑 놀까요? 그리고 성규를 스윗하게 만드는 워낙 아기를 좋아하지만 무책임한 부모는 되게 싫어가지고 능력이 된다고 했을 때 아기를 많이 갖고 싶다 이런 바람은 있었는데 마침 프리 선언을 했고 정말 감사하게 초반부터 귀한 기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젠 내가 둘째를 낳아도 책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하고 나서 예준이가 바로 생겼죠 예준이 보는 순간 훨씬 훌륭한 방송인 분들도 많고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아무도 부럽지가 않다. 정말 아무도 부럽지 않게 만들어준 아이 같아요. 예준이 너무 귀엽지? 응. 아 미치겠어. 너무 귀여워. 형님 100일 되셨습니까 형님? 형님. 형님 포스인데 형님 포스? 예비 공기 냄새 축하 백일잡이 백일잡이다 왜 거품 무십니까 형님? 왜 슬퍼? 왜 슬퍼해요? 응가했나? 고독동 응가쟁이에게 때가 온 걸까요? 와우 쌌어 쌌답니다 내가 할게. 유미 쉬어. 유미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카메라를 의식하는 탓일 겁니다. 저기 갈아줄게요.
어, 예준아. 엄청 많이 샀어 지금. 어. 하준이 형 아빠와 달리 장 건강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안 울고 예준이 예뻐요. 효자야 효자. 어떻게 응가 고추까지 묻었는데? 오, 어머, 웬일이야? 카레다. 제 목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아나운서계 션이 되자. 아나운서계 최수종. 아나운서계 차인표.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육아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벌려놓고 수습은 다 제가 하죠. 네. 우리서 이번엔 잘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봐야죠. 아빠! 어! 누가 패드는? 엄마, 하준이 패드 어딨어요? 쌌어. 유미야, 예준이 응가 쌌어. 다 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으나. 유미야, 예준이가 엄마 찾는다. 유미야, 예준이 이거 좀 흔들어 줄 수 있어요? 그냥 김치 있어요, 유미야? 유미야, 가재 수분. 유미가 줘볼래? 아, 뭐냐고. 도대체 육아는 한다는 건가? 사실 뭐 하면 잘해요. 엉덩이 들고. 어휴, 동물 3인분을 쌌네. 달라, 그릇이 달라. 앉으세요. 어휴. 물받아. 잠깐만. 물을 먼저 넣어야지. 몇 스푼인 줄 알아? 먼저 녹여야 돼. 여기 처음 타보는 거 아니야? 빡텐도야? 안 돼. 뭐 얘 똥 쌌어? 얘 똥 싸는 거 같은데? 아, 이리 오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어머, 웬일이 카레다. 카레라고요? 유미야, 카레야. 어머, 웬일이 카레다. 유미야, 카레야. 카레다. 카레야, 카레다. 어머, 웬일이 카레다. 유미야, 카레야. 카레다. 너무 좋다. 아, 어머, 귀여워라. 어떻게. 카레 같아. 유미야, 카레야. 유미야, 카레야. 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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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라이스 먹고 싶다. 유미야. 이거 형 이만큼이나 샀어. 똥. 엄청 많이 샀어, 지금. 카레 먹기 딱 좋은 날입니다.